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마라탕에 꿔바로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마라탕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가서 포장을 해올까, 그냥 배달을 할까 하다가 또 배달을 했는데, 이게 사실 다양한 걸 넣어서 먹고 싶잖아요. 근데 또 다양한 걸 선택하면 하나에 막 100g 뭐 이 정도씩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추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두 팩에 나눠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릇 두 개를 준비해서 가득가득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꿔바로우가 진짜 맛있고, 그래가지고 꼬바로 솥자리를 주문을 해서 그중 일부만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바로 먼저. 와, 진짜 맛있어. 요건 류진면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뭐지? 당면인가? 되게 쫄깃한데 좀 약간 부드러운 쫄깃함인데요? 마라탕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약간 이런 다양한 식감들을 막 경험하고 먹는 약간 그런 매력도 중요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튀긴 두부. 약간 두툼한 유부 맛? 얘는 언두부. 연근 엄청 크네.
이번엔 초정 토닉 워터를 사봤습니다. 제로. 짠! 토닉워터랑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얘만 따로 이렇게 따라 마셨을 때는 와 너무 맛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번에 먹던 진저에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배부르다. 제가 이거 먹다 보니까 야 이게 왜 먹어도 왜 이렇게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하나 추가할 때마다 100g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기본이 600g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고기 양고기 100g씩 옥수수면 청경채 건두부 두부피 푸주 뉴질면 튀김두부 그러니까 900g을 더 추가했네. 이야 많이 먹었다. 이 정도면 못해서 한 1kg는 먹은 것 같다.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원 없이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